늘 앉아있어 신체 불균형이 심한 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전국민 운동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로사나. 운동의 핵심은 뒷근육, 특히 중둔근 강화는 중요하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미 약해진 근육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에 뒷받침하고 있는 뿌리 근육 좀 강화를 시키셔야 오히려 이 허리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조금 둔부 이런 쪽이 더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엉덩이 운동이. 로사나가 추천하는 중둔근 운동은 무엇일까? 근육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무버라고 하는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이 있고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안정시키는 근육이 있어요.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 운동은 걷기나 달리기, 수영, 자전거처럼 관절을 움직이는 근육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대둔근은 그런 운동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고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둔근은 안정시키는 근육이기 때문에 그런 운동만 가지고는 충분히 운동이 되지를 못하고요. 좀 나름대로 좀 버티는 운동이라든지 특별한 운동을 해야지 중둔근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